할 텐데요. 일단 보시면 네, 여기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표현이 이번에 중요하게 되거든. SK2B야. SK2가 뭐죠? A에게 B할 것을 요청하다. 요청하다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to 정사를 보호로 추천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동사가 ask죠. 그래서 고종은 요청했다. 미국에게 도와줄 것을. 한국의 독립. 이렇게 일어났다고. used는 뭐죠? 원마하곤 했다죠. used 원마하곤 했단 말은 지금은 네, 안 한다는 얘기고요. used 하면 우드랑 같이 나오고 짝이 나오는데 used는 동작이나 상태의 둘 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드는 같은 뜻인데 원마하곤 했다는데 얘는 네, 동작만 나타내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니네 학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there would be a tree. 나무가 있곤 했다. In front of my house. 내 집 앞에 나무가 있었다. 틀린 것 찾기였거든. 틀렸죠. 왜냐면 나무가 있었던 건 동작의 상태야. 상태라서 우드는 쓸 수 없고 네, used to be로 써왔거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네, 좀 이따 해석은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뭐 나는 들었다 미스겜이 선언한다는 것도 상관없고 네, 그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둘째 주는) 한국 사랑의 주다. 아, 한국 사랑의 주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네, 글쓰기 대회에 참여한 거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다음에 우리는 선택했는데 뭐로? 커버 스토리, 표지 스토리로 선택했죠. 뭘 선택해서? 이걸 보시면 양쪽에 쉼표가 찍혀 있거든요. 삽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죠. 뭘 선택했어? 진수의 기사 뭐에 대한? 닥터 홈어비 허버트에 대한 기사를 선택했죠. 이게 누구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동격처리하고 있죠. 미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 사람?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또 이렇게 하면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과 싸웠던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을 위해 싸웠던 미국 사람인 닥터 비 허버트에 대한 기사죠. 후 같은 걸 이게 뭐라고 하니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아, 이 기사도 봐야 되겠죠. 네. 하면, help는 특이한 동사인데,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동사형 나올 수 있고, 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도운 거죠. 한국인이 뭐 하는 거 도운 거야? 그들의 나라를 항상 그걸 도운 거죠. 닥터 호머 허버트는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처음 한국 왔죠. 1886년도에. 1886년도라고 딱 찍었으니까 시작으로 나와야 돼? 과거로 나와야 되겠죠. 맞죠? 아까도 말했지만, 허버트는 목적으로 모을 수 있어.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투명 쓸 수 있고, 이거 없어도 맞는 거야. 다시 허버트는 도왔죠. 뭐 하는 걸 도왔어? 향상시키는 한국을 향상시키는 걸 도왔죠. 많은 다른 영역 분야에서. 푸슨 과거죠. 히다 S부터 안 붙은 거니까. 그는 뭐 하는 거야? 놓았는데, 뭘 놓았어? 한국에 국가적인 미녀인 아리랑을 모에 넣었어. 악보에 놓은 거지. 악보를 옮긴 거지. 그리고 도왔죠. 뭘 도왔어? 만드는 걸 도왔죠. 첫 번째 한국 신문을 한국 신문을 한국에서 만드는 걸 도왔던 거죠. 그치? 그래. 그때 그다음에 다음에 그는 또한 네. 플레이 롤이나 뭐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에?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네이션? 게다가 그는 선생님이었는데 왕실 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의 네, 선생님이었죠. 네, 한국의 독립을 싸운 거. 네,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을 무력정시하게 했어. 시도했죠. 노력했죠. 지배하려고 한국을 뭐로? 무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려고 노력했죠. 황제인 고종이 SK2B 중요하다고 했죠. SK2B A에게 비할 걸 부탁하자지. 황제 고종 황제가 허버트에게 부탁했죠. 뭐 해달라고? 그녀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1905년에
이 편지에서 황제는 또 나왔네. 황제는 부탁했죠. 미국에게 뭐 할 것 부탁해서 한국을 도와줄 걸. 한국이 여기서 투소되고 어디서 된다고 했지? 한국이 독립을 이제 위는 얻다 이기다가 아니라 얻다 하자. 맞죠? 독립을 얻기를, 독립을 성취하기를 도와줄 걸 부탁했던 거죠. 이제 영장문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907년도에 허버트가 서브 뭐죠? 황제에게 서브했대. 황제에게 서브가 말한 뜻이 많아서 모르소 특별한 정부의 오피셜 오피셜하면 그 공무원으로서 정부 공무원으로서 네, 황제를 도왔어. 도왔던 거죠. 서브의 다양한 뜻 조심하시고. 그리고 방문했는데 뭘 방문했어? 아홉 개의 선진 선도하는 나라들을 방문했죠. 전 세계. 그래서 그는 갔는데 헤이그로 갔죠. 뭐하기 위해?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해육을 한 거죠. Because 오브는 전치사거든요. 여기서 명사가 나옵니다. Because 다음에는 네, 주어동사가 오겠죠.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는 목조대 문화에 대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이것 때문에 일본이 만들었는데 그가 뭐하게 만들었어?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죠. 아, 그는 돌아가야만 했죠. 미국으로. 심지어 모의에도 돌아간 이후에도 그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도 허버트는 그리워했는데 한국을 그리워했고 계속해서 싸웠지. 뭘 위해? 아니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죠. 일본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거죠. 끝난 거야? 하나 더 있어. 네, buried in Korea. 한국이 묻히다, 메리가 묻다니까 묻히다 라는 표현이고요. 네, 다음에 마침내 한국은 독립하게 됐죠. 1945년도에 과거 시제. 네, 이승만 삽입. 네, 한국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초대했죠. 허버트를 한국으로 초대했죠. 뭐하기 위해? 뭐하기 위하여죠? 한국이 독립을 기념하도록 위해서 초대한 거죠. 1949년도에 그는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갔죠. 40년 이후에. 네, 불행히도 그는 돌아왔죠. 일주일 후에 그의 도착 일주일에 이후에 일주일에 돌아가셨죠. 86세의 나이. 뉴스 뭐라고요? 말하곤 했죠. 지금 아니지만. 우드레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인데, 뭐 시험에 계속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일단, 우드레로 A 댄 B 하는 거죠. B보다. A 하는 것이 B 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리고 수동 태까지 들어갔지. 그죠? 나는 뭐 하는 게 낫다? 한국에 붙이는 게 낫다. 뭐보다는? 웨스터민스터 에비뉴 이랑 피무자. 고기에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는 지금, 묻혀 있는데 어디에 묻혀 있어? 양화지? 아, 여기 묻혀 있대. 서울에. 1950년에 한국 정부는 줬는데 그에게 뭘 줬어? 태국 훈장을 줬던 거죠. 그래서 그 뭐니? 양화지? 어디 어디야? 네, 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주연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used to란 표현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시 확인하면 되고, used to 뭐뭐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작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ask A to B, tell A to B, advise A to B. 그, not은 to 앞에 붙죠. 그래서, Mr. Jackson은 충고했다 학생에게, 네, 너무나 많이 TV를 보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이유. 그죠? 동사 다음에, 목조 다음에, 투정사 보고 나오는 것들, 영작 연습하는 것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유튜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데스크 또 나오고.